그래서 민철이가 뭐 하기로 했냐면 시에 투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먼저 문장 카드. 이름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거 했죠.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니 하고 싶으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m Jack. I'm Jack. 알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똑같은 표현 I'm 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다른 거 뜻은 똑같은 거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오케이. 네, 또 나는 샘인데 네 이름 뭐니? I'm Sam. I'm Sam. 그다음 뭐?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오케이.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의 뜻은 뭐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이 무엇이고요. what가 뭔가를 줄여 쓴 거죠. 뭐를 줄여 쓴 겁니까? 몰라요. what는 what is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what is your name이야 원래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your는 너의 you는 너를 이 뜻이고요. you는 너는 네가 너를 이런 뜻이고요. 너의란 뜻은 your예요. name의 뜻은 이름이죠. 이름이시고요. 너의 이름이죠. 너의 이름. 됐습니까? 자, 그럼 is를 설명하는데 왜안 했냐? 자, is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is를 보고 자, 다른 것도 일단 지우고 쓸게좀 많으니까 여기에 얘는 what is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있는 is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알아둬야 돼. 비동사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뜻은 뭐가 있냐? 뜻은 문장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정해집니다. 묻지 않는 문장인 경우에는 이다 또는 있다 이 뜻이고요.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또는 있니로 바뀌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비동사는 얘를 왜 is를 보고 왜 비동사라냐면 원래 모습은 be였어. 원래는 be. 근데 이 be가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I를 만나면 I am으로 모습이 바뀌어. I be가 아니고 I am입니다.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을 만나면 또는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말을 만나면 he is, she is, it is. is로 모습이 바뀌어요, be가 또. 그 다음에, 아, 공간이 여기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이번엔 be 동사가 you나 we나 they를 만나면 you are, we are, they are로 바뀌어요. 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your name은 뜻이 너의 이름인데, 너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은 뭐니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너의 이름이 길죠? 그쵸? 근데 다시 말해, 그것으로 바꿔, 다시 말해, 너의 이름, 그것은 뭐냐라고 묻는 거야, 그것은 뭐냐. 그럼 your name을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t. 그래서 what is it이야? 그거 뭔데? 그거 뭐? 너의 이름 그거 뭔데? 그 너의 이름 뭐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의 이름 뭔데? 그래서 여기에 your name을 it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뭘 썼다? is를 쓴 거야. What is it 만들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니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잭이니까 뭐라 그래? I'm Jack 이죠? I'm Jack의 뜻은 나는 잭이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이에요. 됐습니까? I의 뜻은 나는 이고요. 예를 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be동사라고 그랬고 뜻은 있다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나는 잭 있다야 나는 잭 이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다가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단어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느냐면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잭 있다보다는 난 잭 이다가 어울리니까 여기서 뜻은 이런 뜻이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쭉 비슷한데요. 자, 그래서 내 이름, 자, 이거 My name is Jenny하고 똑같은 게 뭐다?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나의 이름은 제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사용됐는데, I am이 사용됐는데, 여기는 왜 am이 아니고 왜 is냐? My name. 나의 이름이란 뜻이고,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 다시 말해, 무엇? 그것은 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is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My name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it am이야, it is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am 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it is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은 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he나 she나 it 하고 같이 쓰는 건 뭐다? He is, she is, it is. Is. 그녀는 여자아이예요. She is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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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어려울 거예요. Earl 해야 되기 때문에. I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My. My. 나의 이름. My name. My name. 나의 자전거. This is my notebook. 나의 자전거는 뭘까? 나의 자전거. My bike 하면 되겠네. 나의 책. This is my... 아니,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책. My book. 나의 자동차. My car. 나의 집. My home. My house. 그치? 됐습니까? 나의 이름. My name.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your. Your. 이건 네 연필이네. 오케이. 어떤 pencil? Your pencil. 얘는 어떤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 다음에 name. 오케이.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어. 내 이름 뭔지 알아? 걔들 전부 다. They all can say my name. 됐습니까? 오케이. Name. 그 다음에 이다 있다인데 I랑 같이 쓰는 거.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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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그만한 남자예요. I am a small boy. Okay. 다음. I. 나는 잭이다. I am Jack. I'm Jack. Okay. 난 매우 피곤해. I am very tired. I am very tired.
I. Ok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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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어, 좋았어. Hobby. What is your hobby? 어, 영국 사람들은 hobby 해요. What is your hobby? Okay, 잘했습니다.